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영천에서 레지던시를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에 있는 집으로 올라와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눈이 오면 풍경이 참 예쁘긴 한데 올해는 너무 자주 오다 보니 하얗게 뒤덮인 풍경을 보면서도 저걸 언제 다 지우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입춘이 지났으니까 눈을 치우는 날도 적어질 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1월에 제가 책과 영화 콘텐츠를 주로 올려서 새로운 구독자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본업이 유튜버는 아니고 전업 미술 작가입니다. 글도 자주 쓰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이미지보다는 순수 미술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저를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에 미술 이야기가 나오고 제 작업이 나와도 낯설지 않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술이라는 분야가 예술 분야 안에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나 책 관련 콘텐츠도 제가 호시탐탐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체전을 기획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입니다. 기획자가 작가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전시를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분들에게는 적합한 영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작가 지망생 또는 신진 작가님들이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해 단체전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레지던시에서 만난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전시였고요. 전시 장소는 강릉에서 요즘 핫한 뮤지엄 홀리데이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제가 그곳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영천에서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이 잡히게 됐죠. 그래서 개인전을 연이어 두 번을 하기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맞는 작가님과 공간을 꾸미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단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단체전을 하려면 참여하는 작가님들을 섭외해야겠죠. 이 단계가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실수는 내가 이 작가님을 부르면 당연히 함께 하겠지라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있던 레지던시에는 8분의 작가님들이 상주하고 계셨는데요. 당연히 단톡방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작가님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저는 레지던시에서 작가들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과반 이상은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뜻 참여하겠다 말해주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섭외가 내 맘처럼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 작가님들 중에 한 번쯤은 저와 함께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작가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섭외 요청에 확답을 안 주시는 작가님을 어떻게 섭외하나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단체전을 기획하시면서 꼭 섭외하고 싶은 작가님께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섭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입니다. 문자나 메일 또는 카톡으로 섭외하는 방식은 거절당하기도 쉽고 둘 간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에게 부탁할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 직접 만나서 웃는 얼굴로 부탁을 하면 상대방은 어지간하면 들어주는 확률이 높겠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자가 작가를 섭외할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작가들 간의 전시 경력과 미술계 내에서 인지도 등의 요소가 비슷한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인과 어울리거나 훌륭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작가님들은 자신과 작품에 대한 애고가 강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전시를 기획하는 작가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요. 본인의 애고가 너무 커서 객관적인 위치를 생각 못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작가님들을 섭외하려고 할 때면 섭외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교류가 많고 인간적인 교감이 있을 때는 섭외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섭외가 끝난 후에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획자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전시 일정과 운송, 숙소 예약을 해야 하고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참여 작가님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전시 관련 공지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고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다면 한 차례 정도 모여서 침묵도 다지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죠. 저 같은 경우 단톡방에서 전시명을 정하고 작가들의 일정 조율 및 팸플릿 디자인,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공지를 상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톡방 지옥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기획자가 작가님들과 만나서 일정 수준의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단톡방에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에서 산발적인 아이디어와 공지를 하다 보면 참여 작가님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기획자가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참여 작가의 이탈입니다. 작가를 다 섭외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다 보면 스케줄이 어긋나고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작가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면 기획자가 작가 간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전시가 급박한 상태에서 다른 작가분을 대체하기가 힘들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여 작가님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조금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에 알고 계신 작가님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하고 섭외를 부탁했었는데요. 제 처지가 불쌍했던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전시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분만 빠져나간다는 법은 없죠. 두 분 이상 이탈을 하게 된다면 기획자는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그렇게 기획자는 작가님들께 참여를 결정한 이상 중간에 이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꼭 공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훌륭한 기획자라면 자신의 수완으로 돈을 안 드리고도 전시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설령 공모전이나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획자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전시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실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을 뺏기게 되죠. 따라서 기획자가 전시 또는 단체에 대한 사명감이 크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전시를 진행하는 게 편합니다. 돈을 걷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명세서를 작가님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산도 제대로 하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를 전시 경비로 걷었었는데요. 숙박과 회식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절약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기획을 한 전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 비용이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기획하는 분들께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일정 부분의 추가 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서 돈을 거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전시 진행에는 작품을 모으는 과정과 포장과 운송, 디스플레이, 오픈식, 지킴이, 작품 철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작가와 기획자 그리고 참여 작가들 간에 의외로 많은 불협화음이 나곤 합니다.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비협조적인 작가분들일 텐데요. 일종의 매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선배 작가님들이 후배 작가님의 불참으로 작품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한 번씩 탈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꼰대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라면 작품 디스플레이 날에는 본인이 직접 전시장에 와서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공손하게 부탁드리거나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의외로 전시 디핀 날에 한 작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작가님들 같은 경우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많으실 테고
미술계에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협조적이고 부침성 있게 행동하게 되면 좋은 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일자리도 쉽게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급적이면 디스플레이나 오픈식 등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많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레지던시라는 공간에서 1년을 함께한 작가님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고향과 같은 강릉에서 바다를 보며 스케치를 하고 커피가 유명한 테라로사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제철 방어회를 사러 주문진에 다녀오고 고즈넉한 오죽헌 한옥마을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취해 잠이 들었고요. 이색적인 전시 공간에서 작품 전시와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미래의 기획자님들께서도 꼭 전시라는 이력을 위해서 단체전을 기획하시지는 마시고 전시를 빌미로 작가님들과 친목을 다지시고 다양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